김용희 감독님이 2군 감독으로 오셨습니다. 네. 아, 예. 축하드립니다. 또 이 미스터 올스타고. 그렇죠. 예, 미스터 올스타. 미스터 올스타, 네. 미스터 자이언트. 미스터 자이언트. 예. 네, 자이언트. 예, 우리 이제 정말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그리고 뭐 감독까지 하셨고 제가 딱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했을 때 어린이 회원이었을 때 95년도 그때 감독님이 김용희 감독님이셨어요. 그렇죠. 네. 네. 너무나 신사죠. 아, 너무 신사죠. 네, 네. 네, 운동선수 치고는 너무 진짜 그 신사적인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김용희 감독님에게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볼 텐데. 여보세요? 네. 감독님 안녕하십니까? 이광길입니다. 아, 반가워요. 예. 아, 감독님 안녕하십니까? 저 KNN 스포츠캐스터 허영범입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아, 감독님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롯데 팬분들이 같이 이제 보시는 저희 KNN 뉴스 허케TV에서 이제 감독님하고 전화 인터뷰 할 건데 일단 돌아오셨으니까 네네. 오랜만에 돌아오셨으니까 우리 부산 팬들에게 롯데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제가 17년 만에 다시 진정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에 제가 선수로서 활약을 했고 또 코치 지도자로 이렇게 그 롯데 몸 담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감개무량하고 그 롯데 자이언츠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 그 퓨처스에서 선수들을 단단히 단련시키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 1군 감독도 하셨으니까 경험이 너무 풍부하시잖아요. 그래서 뭐 충분히 네네. 다 해내실 거라고 믿고 일단 뭐 체력적인 부담감은 좀 없으십니까? 체력적인 부담감은 없고요. 네. 단지 그 사실 제가 여기서 선수 생활을 먼저 했고 또 그다음 지도자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선수 때는 우승 그리고 지도자 때도 그 코치 때 우승을 하고 감독 때 준우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롯데가 사실 상당히 그 침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가 그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책임을 들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팀을 만들어야죠. 역시 한번 롯데맨들은 참 이런 그게 네. 있어요. 네.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 우리 그 가족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?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. 예, 당연히 좋아하죠. 뭐 저희 아들도 그 뭐 종목은 다르지만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골프 선수시잖아요. 아, 예, 예,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고향에 돌아와서 유니폼을 입는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아들, 딸 전부 다 뭐 다 좋아합니다. 아, 예. 그 처음에 연락 받으셨을 때 좀 예상을 하고 계셨어요? 그런 얘기가 좀 있으셨나요? 아니면 갑작스러우셨나요? 뭐 특별히 그런 얘기는 없었고 김태형 감독께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뭐 그 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지난주 그 목요일날 만나가지고 네. 그 얘기를 나누었고 감독 제의를 좀 받은 거죠. 그러니까요. 예예. 근데 김태형 감독님이랑은 이제 감독 코치 이렇게 만나신 거죠 SK에서? 아 예예 예. 그렇습니다. 네네. 어떻게 또 김태형 감독님은 근데 좀 그 전까지 김용희 감독님에 대해서 되게 각별하게 생각을 했나봐요. 같이 생활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이군 감독 할 때 또 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어떤 그 지향하는 야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뭐 상당히 많이 통한다고 같이 통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 구단에 좀 그 연륜이 있는 지도자들이 좀 그 영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경험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. 네. 예 그런 면에서 뭐 김태형 감독님께서 그 뭐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우리 이광길 코치님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, 감독님. 저랑 같이 준비해. 워낙 재능 있는 그 코치라서요. 아, 안 됩니다. 네. 안 됩니다, 감독님. 아, 옛날에 그 같이 선수 생활 같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제가 선수 생활할 때 그 김영희 감독님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. 그리고 사실 김태형 감독하고 그 김영희 감독님하고 연배 차이가 좀 있잖아요. 나이 어린 감독이 나이 많은 코치를 쓰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. 네, 네, 그럴 수 있죠. 네,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열린다 그러면은 네네. 오히려 뭐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야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 오히려 더 좋은 그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네.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네네. 젊은 쪽으로만 가가지고 야구가 좀 침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신뢰감이 어느 정도 꼬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팀으로 좀 뭉쳤다고 좀 네. 보고 있거든요.
김용희 감독님이 이제 해설도 하셨고 이제 뭐 다른 팀에 뭐 감독도 하셨고 2군 감독도 하셨고 뭐 지금 이제 경기 위원도 하시고 있으면서 롯데 경기를 많이 보시잖아요. 네네네. 이제 김용희 감독님 보셨을 때 롯데의 퓨처스리그 2군에서 좀 어떻게 나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. 네, 지금 뭐 선수들의 전체적인 그런 그 뭐 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은 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일단 육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. 네. 미래 전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육성을 시킨다는 것은 팀이 강해지는 그런 가장 큰 조건이기 때문에 선수들 뭐 집중 육성을 해야 될 선수가 있고 또 미래 육성을 해야 될 선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1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것을 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이렇게 봅니다. 아, 네. 그런 쪽으로 또 김태형 감독하고 이렇게 생각이 잘 맞으신 것 같네요. 그죠? 네, 그렇죠. 퓨처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1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전력을 만드는 것이고 이후에 그 제2, 제3의 그 뎁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둘 겁니다. 김용희 감독님, 아직까지 뭐 이제 선수들 많이 만나보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퓨처스리그 정도에 있으면서 좀 눈여겨봤던 선수, 아, 이 선수는 1군 올라와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선수 혹시 있으실까요? 주로 1군 경기만 봤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파악하고 나서 그런 선수 생기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. 아, 네, 그렇죠. 그 유광길 위원께도 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니, 우리 위원님도 우리 정말 감독님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아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이제 형으로서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네, 네, 형 동생 네. 그렇게 지냈죠. 네, 네, 그래서 예. 이광길 위원님이 오늘 아주 한박 웃음을 계속 짓고 계십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, 김용희 감독님이 그 롯데 타자 그러면 김용희 감독님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. 미스터 자이언트. 지금 네, 롯데가 네. 수년간 보면은 장타력이 좀 부족해요. 예, 예, 2군에서 그렇습니다. 네. 감독님을 닮은 장타력을 가진 이런 선수를 꼭 좀 발굴하셔가지고 1군에 좀 올려 보내주십시오. 네, 네,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야구장 자체를 조금 뒤로 그 밀면서 야구장 자체가 상당히 길어졌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장타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그래서 그 이원화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장타력과 또 운동장이 넓어진 만큼 기동력을 가진 야구가 같이 그 있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. 반드시 좋은 타자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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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믿습니다. 아, 감독님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네네. 우리 롯데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저희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에서 알아주는 저희 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들 아닙니까? 내년 시즌에는 이미 한 발 더 나가고 또 팬들께서 또 원하시는 그동안에 그 맛보지 못했던 몇 년 동안 맛보지 못했던 가을 야구도 진출을 하고 또 나아가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과 질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저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전화 드리겠습니다. 네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전에는 이제 형님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라고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84년도에 선수생활하면서 참 저는 그 다른 팀에서 왔거든요. 3위 슈퍼스타즈에서 이제 이적해서 롯데에 왔는데 참 외로웠어요. 그때만 해도 그 지방세가 굉장히 좀 강했던 지금보다 더 강했던 시절이라 전라도 같으면은 전라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뭐 아주 지방세가 강했고 뭐 경상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그 멀리서 왔고 외지에서 왔는데도 굉장히 따뜻하게 선수를 대해 주시고 특히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또 형님이고요. 선배님이고 또 그해 또 우승도 했고 김용희 감독님이 롯데 유니폼을 다시 입는다고 하니까 내가 입는 것 같이 굉장히 좀 기쁩니다. 네. 네. 어쨌든 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아, 확실히 롯데라는 팀이 정말 많이 달라지겠구나. 아, 예.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좀 벅차기도 하고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김용희 감독님과의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